우리 사회학자들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반대급부적인 부작용도 있었죠. 손으로 옷감을 짜던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이 해고가 됐죠. 기계들이 짜다 보니까.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한 선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손기술이 좋은 기술자들이 다른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기계공업이나 독일에 가서는 자동차 공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선작용도 있고 영국 자체에서 볼 때는 그런 의류에 종사하던 스페셜리스트들이 해고다움으로 해서 반대급부적인 러다이트라는 기계를 때려부시는 그런 운동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간단하게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철광과 석유. 이때 2차 산업혁명 기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에디슨하고 벨입니다. 벨 아시죠? 그 전화기 발명한 사람. 지금도 미국의 AT&T가 아마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 다음에 뭘까요? 학생? 2차 다음에. 2차 다음에 뭐지? 어, 애도 알아요. 예,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건데. 2차 다음에 3차. 아, 공부하고 왔어요? 예, 고마워요. 3차 산업혁명입니다. 디지털 혁명, PC, 퍼스널 컴퓨터죠. 개인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인터넷, IT, ICT. 혹시 느끼셨어요? 3차 산업혁명에 이르러서 1차와 2차와 다른 게 3차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영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IT, ICT, PC, 인터넷. 1차, 2차 때는 영어가 없어요. 농경, 철강, 섬유. 3차 때 디지털, 영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4차 산업혁명. 영어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줄겠습니까? 네, 영어가 훨씬 많아져요. 한번 볼까요? 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일단 모바일 IoT, 사물 인터넷이라 그러죠. AI, 인공지능, 조류독감 아니에요. 인공지능이에요. 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사람이 윤택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을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임원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고 지인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감히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한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농사 짓는 시간에 사람은 다른 일을 하고 놀거나 휴가를 가거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 풍요로운 일을 하고 대신에 농사는 로봇이 짓는, AI가 짓는 그런 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대변할 수는 없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일자리를 잃어버린다. 왜? 로봇이 우리를 대체하니까 일자리가 준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어렵고 힘든 일을 로봇 AI가 대신하고 그 시간에 우리 인간들은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혁신적인 풍요로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낸 적이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 그러면 이번에 물결이 꼭 네 번째 물결은 아닐 겁니다. 말이 4차 산업혁명일 뿐이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이런 물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선두에 나서서 리딩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수수방관자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같이 동참하는. 그래서 바라만 보고 있지도 않고
같이 동참하거나 내지는 선두에 나서는 그런 물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물결을 한번 맞아들이는 게, 그래서 없어지는 일자리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없어진 일자리 대신에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